26 김효생 대운입니다. 38 정묘생 토끼입니다. 대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0세의 을묘생 토끼입니다. 대운입니다. 제일 좋은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갑진년의 귀여운 토끼띠입니다. 자, 26 김효생 토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운입니다. 자, 26세 사회초년생으로서 내가 뭔가 취업을 준비하고 국가고시, 라이센스, 요런 디프로마 부분에서 쟁취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산으로 들로 산토끼들 뛰어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과가 있다라고 하고 연애운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몰려있던 스트레스에서 조금 해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연으로 남친을 만나고 여친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가려서 만나라. 아무리 외로워도 인간의 정리법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8의 정묘생 토끼입니다. 대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토끼들 날아다니게 생기셨어. 자, 갑진년 한 해의 38은 새로운 사업이 확장이 돼.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업을 하면 연관성이 있는 F,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같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발상의 전환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되겠죠. 문어발식도 좋지만 뒷감당 생각하시고 일을 벌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식구가 늘어난다. 이 말은 결혼을 하거나 합법적인 혼인신고가 있거나 내가 진한 사랑을 해서 사실혼을 하거나 그래서 옆구리가 시렸던 분들은 채워진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돈의 운도 열리고 인간의 인연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으쌰으쌰 상당히 좋습니다. 자, 50세의 을묘생 토끼입니다. 대운입니다. 제일 좋네. 지금 토끼 중에 50세 을묘가. 자, 미뤘던 일이 해결이 되고 긴 송사가 있었으면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귀인이 나서는 한 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사업상, 비즈니스로 인연법이 연결이 되면서 영업의 문을 열고 사업의 문을 열 수 있어. 그래서 저 같으면 50세 을묘는 재수구타 하겠다. 만약에 마녀한테 점을 보러 온다면 당신은 지금 상당한 대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을 놓치지 마세요. 라는 말은 50세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왕운, 10년 대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귀인의 인연은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62세의 개묘생입니다. 우리 62세의 어머님 아버님들 운은 좋은데 50%가 꺾여. 그래서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캔슬되고 그래서 약간 실망감에 위축될 수는 있어. 조금 액막이나 홍수맥이 간단해. 큰돈 안 들어가니까 요 정도는 비켜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인간으로 인한 고통, 서류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딱 앙심을 품은 사람이 한두 명이 걸려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방을 놓는 게 있어서 운이 50%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조심, 말 조심. 요것만 잘 넘기면 가벼운 사고수와 낙상수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파스 붙이고 해결될 정도 그거는 표적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4세의 신묘생 토끼. 자, 대운인 건 맞는데 어떤 거에 대운이냐면 내가 암을 초기에 발견해.
우연히 병원에 친구 따라갔는데 암의 초기여서 치료가 간단하게 끝난다든가 해서 생명과 건강수가 혜택을 볼수 있는 한 해이고, 시집장가 간 자식들이 손주를 볼수 있고, 식구가 늘어나고, 내가 내리사랑을 줄수 있는 그런 운기여서 괜찮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의 정이 돈독해져요. 합의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즐기세요, 아버지, 어머니. 알았죠? 튕기지 마시고. 자, 사랑하는 꽃님들. 자, 같은 년한 해에도 우리 힘찬 토끼들 산으로 둘러 열심히 자기의 복을 놓치지 말고 잘 쟁취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